신나영 선수를 빼주고요. 기류 나나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다카얀 선수와 최은지 선수를 투입을 시켜줍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올려줬고요. 뒤쪽인데요. 오, 지금 찍었어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왼쪽 측면을 사수했던 유리선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후반전 67분인데요. 창녕 WFC 페널티킥 골문 앞쪽으로 얼리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기류세와 나나세 슈팅 들어갑니다. 동점골 기록했습니다. 기류 나나세.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차가웠던 나나세와 류지수 선수의 승부.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기류 나나세가 PK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경기는 69분에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